지금 2차 적발된 걸로 알고 2차 적발이요? 오, 2차 적발된 거 알고 사신 거예요? 있습니다. 아니요, 아니요. 개인 직거래를 했었는데, 개인 직거래로 그 사실 모르고 받으신 거예요? 또한번 적발됐는데, 이거는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판 거죠. 아이고, 속여서 팔았네요. 일트럭입니다. 영업용 넘버 매입하시나요? 네, 매입하죠. 인터넷 보고 국가 부정수급 넘버가 그 유가 부정수급 넘버를 판매하신다는 거예요? 네네. 1차 적발이에요? 지금 2차 적발된 걸로 알고 2차 적발이요? 번호판만 파시는 거예요? 네네. 2차 적발은 사람들이 거의 꺼려하는데, 그 사장님이 적발된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이제 구매한 지 1년 됐는데, 네네. 이 넘버를 딱 구매한 지가 1년 됐는데. 2차 적발된 거 알고 사신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개인 직거래를 했었는데, 개인 직거래로 그 사실 모르고 받으신 거예요? 네. 그럼 그래서 그, 이번에 내가 예.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계약금과 다 받았었거든요, 최근에. 그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그 이제 매매하는 업자가 이제 그 조회해 보니까 떴던 거예요?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거 찾으시는 분 있으면 연락 네. 바로 드리겠다 하고 해서. 이게 일단은 기간이 지나면 상관없습니까? 어떤 기간이요? 기간은 내가 양수를 받고 6개월 안에 못 팔죠. 6개월 지났어요? 저는 1년 넘었습니다, 지금. 그 전에 사장님이 구매하고 적발된 게 아니라 그 전에 2차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? 네, 앞전 사람이 지금 주인이 제까지 세 번이거든요. 네네. 첫 번째 사람이 한번 적발된 6개월이잖아요. 아이고. 두 번째 사람이 또한번 적발됐는데, 이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판 거죠. 아이고, 속여서 팔았네요. 네. 그래서 개인 간 직거래가 이렇게 위험해요. 제가 당한 거죠. 아이고. 일단은 제가 찾으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전화드릴게요. 기억은 어디세요? 부산입니다. 전화 드릴게요.